국민의당 제3차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박진규입니다. 국가의 비상사태인데요.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고 사망자, 중증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저희가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후보께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피해보상 관련해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일찍부터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의 이번 말과 지금까지의 행동은 서로 모순됩니다. 이 후보 말씀처럼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집중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보와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며 오히려 피해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막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후보는 전폭 지원을 이야기하면서도 국가 부채를 늘리자고 주장했다는데 무조건 빚내자는 발상 자체도 문제지만 그 발언의 근거가 사실과 달라 더욱 걱정됩니다. 이 후보는 타 국가 부채 비율이 평균 110%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에 불과하고 100% 넘는다고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지의 소산이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틀립니다. 내년 예산 607조 원으로 국가부채 1000조 원 시대, GDP 대비 부채 비율 50% 초과는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정말 몰라서 45%라고 했습니까? 이미 지난 3월 1차 추경 편성 때 48.2%로 45%를 초과한 지 오랜데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 겁니까? 또한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OECD 37개국 중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는 23개국으로 기축통화국의 평균 채무 비율은 95.77%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53.27%입니다. 비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를 훨씬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IMF는 5년 뒤인 2026년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를 다른 기축통화국들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을 97.8%에서 114%로 보고 있는 반면에 비기축통화국이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은 40%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훌쩍 넘어 내년에는 50.2%에 이르고 5년 후에는 66.7%가 예상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확장 재정에 따른 채무 증가가 불가피하더라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고려해야 할 점은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0.837명인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가 있습니까? 일할 사람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빚을 갚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빚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뿌리자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펑펑 쓰고 나서 진빚은 아이들에게 떠넘기자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꼭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고를 밑빠진 도구로 만드는 자들 역시 국민의 세금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지도자라면 나라 곳간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곳간을 탈탈 털어먹고 그것도 모자라 빚으로 곳간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과연 국가 지도자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사이에 국가 채무 비율의 차이점을 모릅니까? 아니면 알고도 선거를 위해 빚내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겁니까?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혹세무민입니다. 내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같은 논리로 미래 세대에게 빚 물려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도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말을 태연히 하는 걸 보면 이재명 후보는 국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런 말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진실로 소상공인을 전폭 지원하고 싶다면 우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포퓰리즘을 버려야 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는 대신 비대해진 공공부문 개혁하고 연말이면 멀쩡한 보도블록 바꾸느라 나가는 돈 아껴서 힘없는 분들과 소외된 분들을 도와드려야 합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좋은 사람들이 새롭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자영업 사장님 등 어려운 국민께 최대한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은 대통령 부재를 절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로 국론이 분열되었을 때도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 통합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은 국정 운영 수요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국민과의 소통 쇼로 대체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을 남북 정치 쇼로 위장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정권 교체의 열망을 갖게 된 원인입니다. 지난 월요일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전국을 유랑하던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과 노련한 밀당을 시전하다 홍준표 의원의 존재감에 화들짝 놀란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일성이 국힘 고3들이 민주당 고3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남녀 갈라치기가 이준석 대표가 보여줄 갈라치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런 이준석 대표가 청년들을 위한 기회공정의 선각자로 행세하고 윤석열 후보는 주유소 앞에서 지나가는 차에 홍보하기 위해 세워둔 홍보 인형처럼 이준석 대표가 입으라고 한 빨간 후드티를 입고 손을 흔들고만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에게 포기를 운운하는 일성을 내뱉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앞으로 행패질할 갑질의 강도가 느껴지는 예고편입니다. 김 위원장은 더 위선적으로 약자와의 동행 선창자로 행세하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리드하고 협력하며 야권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절망으로 바뀌어 사그러들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미래로 가는 정권 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철수 후보에게 대선에서 국힘으로의 정권 교체를 들먹이며 포기를 요구하는 김종인 위원장은 없는 채무도 만들어서 추심하려고 하는 악덕, 사채업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분열과 위기, 갈등 상황에서 대통령 부재를 절감한 국민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국힘 후보 부재를 보고 앞니를 예견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탁현민이 기획한 국정운영 쇼를 본 국민들은 갈라치기에 탁월한 이준석 대표가 기획하는 청년기획공정쇼와 갑질 정치 전문 김종인 위원장이 기획하는 약자와의 동행쇼에 문재인 정부 재방송이라 결말을 예측할 것입니다. 도대체 국힘은 무엇을 교체한다는 것인지 설명이나 반성이나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수요식 가지셨는데요.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종로나 서초 후보로 염두하고 있는 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제 지역위원장 그리고 또 지역선대위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거기서 전략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들도 공유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서초라든지 종로에 출마할 만한 분들을 지금 사실 추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준비하셨던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조금 변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 현장 일정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했던 온라인 플랫폼 선거운동들은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단일화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압박을 했습니까? 발언을 좀 하셨는데 저는 듣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심상정 김동연 후보와의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나요? 처음부터 그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식사하러 가야죠.